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언약을 받았으나 의심하여 얻은 종의 자식은 아마겟돈 전쟁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하늘궁 천사님들에게 신이님은 백궁 천국을 맹세하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20년을 인도, 이집트 등을 여행하셨고 재림 예수님은 동방 극동 한반도에 성부 성자 성신의 허시로 영원의 도시 서울에 세상을 평안케 하시러 오셨습니다. 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감히 허경영 이름을 부르는 호강의 특권을 주시고 우주 암흑 에너지가 불로 작용케 하시고 모두 작은 예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인간과 다르신 신인에 대적하여 원수되는 우매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예수교가 등장시 불교가 쇠퇴한다고 하셨고 지금 모든 종교는 조만간 초종교로 대체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라고 하시오. 하늘궁은 매일 강탄 행사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백궁 갈때 우수 레벨이 우리 목표입니다. 지방에서 소외된 천사님들도 매일 강탄 행사에 참여하시는 천사님처럼 좋은 레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신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일 강탄에 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서울에 있는 사람도 매일 오는 사람이 없어. 알겠죠? 지방에서 순회하면서 차가 버스가 올라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야. 그때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지방의 영성센터장한테 뭐 쪽지를 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레벨이 올라가죠. 그런 레벨은 계속 전국이 다 골고루 올라간다는 거. 서울 사람이라고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 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서울도 영성센터를 통해서 물건이 오면은 레벨이 올라가죠? 그거는 뭐 자기가 뭐든지 크게 비용 들어가지 않고 레벨을 올릴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 그 사람이 지방센터장한테 성의만 표현하면 그게 나한테로 전달이 돼. 그 레벨이 올라가요. 알았죠? 그래서 레벨은 여러분들은 지방에서 다른 일을 하는데도 레벨이 올라가. 하늘궁에 관여된 게 올라가는 게 제일 많지만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것도 매일 이 행사가 있는데 거기도 매일 지방 사람들이야.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 그러면 거기에 하늘궁에 일하는 사람 몇 사람은 맨날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 그 사람들은 매일 올라가질 않아. 그 사람들이 매일 일하는 만큼 올라가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일하는 것도 올라가. 그럼 여러분이 시골에서 사람을 하나 섭외를 해서 천사 받도록 서울로 올려보냈다. 그러면 레벨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오목이 올라가요. 그러면 영성센터장한테 내가 소개했습니다. 아목이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달이 돼. 근데 서울에 있는데 여 맨날 앉았는데 여 내입 있는 사람들이 데려오나 신규를? 안 데려와요. 레벨 올라갈 기회가 없어.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죠?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이 레벨을 올릴 기회가 있나? 없지. 그냥 하루 근무하는 거, 신일 하늘에, 하늘궁에 봉사하는 거, 그 레벨. 그거 조금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방이나 서울이나 레벨은 비슷하게 올라간다. 알았죠? 가수는 노래 불러서 레벨 올라가고, 그거 다 매일 안 불러도 돼. 그래. 종종 부르면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하면은 많이 올라가는 거 틀림없어. 알았죠? 뭐, 건축 헌금도 하고, 하여튼 하늘궁 본궁이 빨리 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더 좋아. 알았죠?